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집행률을 높여서 조기에 그걸 썸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국방부의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군이 아주 솔선수범하고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난으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경제위기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침내 오늘 원이 구성이 다 됐고 국민의 삶의 고통을 줄이는 3차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차 추경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동력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 또 상당수의 국방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경의 노력은 여야가 합심해서 국난을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은 꼭 신속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이 된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추경으로 본 예산 대비 1조 7천억 원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었지만은 방위비 개선과 전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장관님?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 경제 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 국방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공통 경비 그리고 전력화와 관련된 부분은 방위사업청에서 잘 검토를 했지만 실제 우리 전력화 시기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지불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해 무의미한 사업이 생기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신규 사업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첨단 정보 통신 교육 사업에 5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첨단과 훈련 및 교육 사업에 124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 내용의 일부는 추경 목적과 맞는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걸 저 본 의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사업과 좀 유사하고 또 시급성 면에서 이것이 코로나19의 하급을 다투는 것과 관계 있는지가 좀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의 그 사업 이 항목에 포함시켜서 해도 될 부분이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하게 이 앞으로 IT 산업 위주 그 다음에 AI 밀리터리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국방 정책을 명확하게 디지털 뉴딜 경제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해서 좀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은 국방부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집행률을 높여서 조기에 그걸 썸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국방부의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그 집행률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방 예산 전체 집행률은
훨씬 더 지금 집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을 조기에 당김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공란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지금 편성됐던 여러 가지 삭감이나 신규도 중요하지만은 조기에 집행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니까 국방부에선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은 3차 추경에 원래 기재부에서 7천억 정도 감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방개혁에 영향을 미칠 거를 여러 가지 그 국방부에서 심사숙고해서 2978억으로 이렇게 올린 그런 활동들에는 고민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규 사업을 받아봤을 때 좀 사실 많이 뭐라고 할까 실망을 했다고 할까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서 가장 변화된 것이 교육 시스템하고 의료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 지금 합동대라든가 병과학교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교육을 못하고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해야 될 확률이 많고 간부들의 교육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군은 교육이 해야 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제기했다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은 안 되더라도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코로나 이후에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에서도 우리 군단급 그 지역 병원에 음압 병동이 없잖아요. 이번에 대구 병원이 다행히 지정이 돼서 음압 병동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사들의 격리 시설이 사실 예하 대대급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빈 창고나 또는 빈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실정이죠. 아주 열악한데 왜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미치는 지역이 군대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 우리가 지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핵심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동맹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또 여기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K-방역에 우리 정부가 성공한 이유는 투명성과 공개성과 대중성입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죠. 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정상적으로 잘 편성하고 오히려 고통을 감내하려고 최소로 줄이고 최소로 편성했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더 설명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각 지역별로 군병원이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하는 그런 물품이나 장비들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국방 예산 중에서 사실 전용을 하거나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다른 하여튼 경제 분야의 위기를 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핵심 군사 능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